흡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도 폐렴의 위험인자다.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당뇨병, 만성폐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보다 폐렴에 걸릴 위험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만성질환들은 전체적으로 몸의 면역체계를 낮춤으로써 균이 들어오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게 당뇨병, 고혈압, 만성간질환, 심장부전 이런 이제 만성부전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장기의 질환들이 되겠죠.